Yeah. Do you write a letter to 천천히. Do you write a letter to your parents? Making a phone call is easier than writing a letter. 자, 천천히 2번. 뭐랄까요? 잘하시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가 아니에요. 네.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느낌보다는 나 영어 잘하니까 빨리 말해야지. 내 영어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빨리 말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자랑하지 말고 소통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네. 자, 2번 천천히요. Making a phone is easier than making a phone call? 자, 정신 좀 잡으시고. Making a phone call is easier than 자, making a phone call is easier than 자, 다시 천천히 빨리 하지 마시고. Making a phone call is easier. Easy. Easy에서 Y가 I로 바뀌어요. Easier. Okay.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이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체크를 안 하셔서 소리를 지금 뭐랄까 소리를 살짝 지금 버리고 가. 오케이? 자신감이 없어. 발음 확인 안 했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빨리 하게 되는 거였네. 이런. 자, easier. 머릿속에 철자 쓰셨어요? Easier. 자, 이런 거 하세요. Making a phone call is easier. Then writing a letter. Writing. T 사운드를 니은, 니은이나 디귿 형태로 연음하지 마세요. Writing a letter. 안 좋은 습관이니까.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3번 가세요. I wrote a letter. But I... wrote? wrote 아니에요? wrote? 자, 제가 T 사운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소리 내라고 했죠. I wrote. 네. I wrote a letter. Letter. Mm-hmm. But I couldn't nail the letter. Okay. People don't write a letter these days. They think it's old. I don't know how much postages. Because I don't write a letter. 자, 오표가 얼마인지만 다시 한번. How much postage? How much postage? 하고 끝? 아니에요? 얼마이다. 이다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How much 지금. is? How much? The postage?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아닌가? is가 뒤붙어야 돼요. 아, how much postage is? is가 있어야 네. 얼마이다에 이다가 들어가는 거죠. 네. I don't know how much the postage is. What postage is? Because I don't write a letter. 지금 I write a letter.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건 좋은데 자신감 있게 틀린 걸 외우시는 게 몇 개 있어. 네. 암기력이 좋으니까 막 암기로 지금 밀어붙이시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어쨌든 교정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교정을 뭐랄까 빨리 인식시켜야 돼요. 머릿속에다가 자 네. 5번 제가 지금 교정을 해드렸어. 교정 한 개 나와야 돼. 네. 그죠? 근데 자꾸 암기한 것이 교정되는 것을 이겨. 그러니까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자 5번 천천히 하세요. I don't know how much the postage is. Because I don't write a letter. 잘했어요. 지금 영어, 지금 이 영어가 잘하는 영어예요. 왜냐면 지금 M학계에서 공부를 해오시는 그 과정과 수준에서 영어를 명확히 쓰신 거예요. 여기서 발음이 빨라진다거나 연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는 M아의 지금 수준을 지금보다 5배 이상 높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M아에게 던지는 대화의 속도나 이 의미 전달이 거의 원어민급으로 돼요. 그러면 이제 M아한테 너무 힘든 상황이 돼요. 내용을 네. 못 알아듣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의 영어를 써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을 위한 거니까. 오케이? 자, 6번. I have not... Written a letter. 자, 잠깐만요. Written 아니야, written인가?